네. 그 전까지는 후 연기? 아니, 저 아니 선 연기 후 그건도 이제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네. 소문이 틀린 건 아니네요.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뭐 어떻게 힘든 역할을 하세요? 뭐 그냥 그래서 근데 뭐 그냥 뭐 힘들었어요. 뭐 죽을 뻔했어요. 고생했어요. 이런 얘기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누군들 고생 안 해요? 그렇죠. 다 작품 하면서 고생하고 어느 직업이든 힘들잖아요. 그런 얘기 하기가 좀 낯간지러워서 제가 아니 입금됐기를 했어요. 뭐 이런 농담을 그냥 어느 여배우도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제일 연기력이 좋을 때, 연기가 제일 잘 될 때, 제일 가난할 때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는 최고의 실력이 나올 수밖에 없어. 뭐 이런 선배님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조금 웃기기 시작합니다. 아, 그리고 절망함이 아니고 간당간당 할 때. 간당간당 할 때. 날라간다, 안 날라간다 이런 얘기가 들릴 때. 그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잘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좀 나가. 좋은 스포츠예요. 어? 나한테는 그게 핸드볼이야. 뭘 주려고 너? 근데 그 너무 좀 센 영화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역할 오아시스도 굉장히 센 역할인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대중들하고 좀 이렇게 좀 멀어질 수도 있잖아요. 부담스러운 역할. 그럼 밀당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남자랑은 밀당을 잘하는데 내가 이미지가 이렇게 너무 센 거 하면 굳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한 작품 한 작품이 아이고 이거 하고 뭐 못하면 그만하자 그러면 이거 최선을 다하고 정말 그래서 바람난 가족 끝나고도 뭐하지 이제 학원 강사를 할까? 가회를 좀 해볼까? 뭐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계속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주변에서 다 못한다고 했어요. 오아시스 같은 역할 하고 나면 다른 역할 못한다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강렬한 캐릭터를 연기하고 그것도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신인 배우가 그 이미지를 벗어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어렵다. 바람난 가족, 신인 배우가 그렇게 노출이 있는 씬을 하고 다른 역할을 하기 어렵다. 못할 거다. 다 그런 얘기만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네, 뭐 제가 그러면 배우로서 평생을 살 팔자는 아닌가 봐요. 그러면 그것까지만 하고 다른 걸 해보죠.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그 작품만 했어요. 그런데 또 한 작품을 하게 되고 한 작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길게 보고 내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가꾸고 이런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은 저를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네. 그렇죠. 약간 그 어떤 그 대중 배우보다도 예술 배우에 가까운 네. 그렇게 되면 좀 이렇게 대중들은 조금 이렇게 만만해 보이고 좀 맹해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네, 그래, 좋아하잖아요. 예, 접근하기도 좋고 근데 이제 무슨 여기서 맹한 캐릭터예요? 네. 사실 저도 맹한 캐릭터는 아닌데 연기하고 있어요. 아니. 캐릭터 아니, 잡아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입금되시니까 연기하셔야지. 실제로 저를 만나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실제로 보니까 첫 번째는 작네요. 아하. 제가 화면에서 되게 커 보이나 봐요. 키도 굉장히 커 보이고 골격도 커 보이고 작아요. 두 번째는 잘 웃네요. 잘 웃으시네요. 너무 웃네요. 말씀도 재밌게 하시네요.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만나면 네? 이럴 줄 알았나 봐요. 1번은 뭐예요? 악담은요? 네, 됐고요. 이럴 줄 알았나 봐요. 사람이 너무 이렇게 쉽게 보여도 안 좋아요. 조금은 까칠해 보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안 쉬우세요. 안 쉬우세요. 너무 저요? 어려워요. 네. 저는 뭐 까칠하죠. 아, 저는 까칠한데 굉장히 따뜻한 사람입니다. 아, 밍크가 굉장히 따뜻했어요. 나는요, 무슨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듣기 싫어요. 왜? 저 윙크를 그만하세요. 아, 죽겠네 정말 아주. 저는 내가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보이는 게 좀 싫어요. 아,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도 아까 샵에서 인사를 드렸는데 너무 수줍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의외로 너무 부드러우시고 부끄러움도 많고 네, 소녀 같으시다. 남자를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의외로 소녀 같다. 남자? 제이블이 무슨 망원? 아니 기사나겠다. 문소리 망원. 기사나겠다. 어머 죄송해요. 편집해서 이건 아닌데 삐! 참. 아니 뭐 숱한테도 미안하네. 아니 저
문소리 씨는 그래요? 정말 밑도 끝도 없는.